기도하시면서 예배자의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다시금 주님께 돌아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예배 가운데 온전히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 영광 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외쳐라 유념과 위로 배워
한번 찬양했습니다.
성실하신 이제 그 사랑을 찬양합시다. 아멘.
보여 주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모든 하늘의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인생 가운데 나셨습니다. 그 성탄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내 마음속에 그 주님이 살아계신다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전해 주시는 성탄 메시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헌 목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모든 예배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양옆에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리 앉으셔서 우리 성탄 찬양 122장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백준성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존경과 모든 권세를 세세무궁토록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으로 영원히 멸망할 수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꾸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으며 생명길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으며
흑암 속에 죽어가는 백성들을 부르시었으나 아직도 세상의 영에 눌려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마음으로 깨달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꿈과 비전을 사랑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교회의 비전으로 주셨으며 전 세계에 있는 18억 5천만 명의 어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4.14 사역에 영광스러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교회로 삼아주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를 인하여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목소리 한 뜻이 되어 힘차게 달려가도록 성령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며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도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로 흑암의 권세들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아버지 귀한 사역 잘 감당하며 힘차게 달려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앞서서 달려가시는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의 영감을 갑절이나 더 우리 사랑하는 부목사님들과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여 주셔서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며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며 수고하며 애쓰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성가대 찬양대 오케스트라 위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기쁨과 능력으로 충만하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권능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모든 회중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기쁘신 뜻을 힘차게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탄주일입니다. 오늘 성탄주일에 찬양을 드리고 또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기 위하여서 또 코스타리카에서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님 두 내외분들이 오셨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이지만은 코스타리카 하나님의 성의 신학교에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그 사범학교로 운영하는 그 신학교에서 운영하는 분들을 화평교구에서 그동안 오래 이렇게 후원해드렸는데 그 학생들을 위탁받아서 가르쳐주시는 교수님들이십니다. 우리 리카르도 마타모로스 에리카 사모님과 함께 오셨고요. 루이스 로드리게스 교수님, 잉그리드 사모님과 함께 오셨는데 우리 시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자유라고 하는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Dios su vida mira todo con mi pecado este poder se ha llevado perdone pues fui perdonado y te encontraste me fuiste a rescatar parts of the world, life is difficult. Economic instability, political corruption, and an uncertainty about the future of the country leave many people in a state of despair. But God is using missionary couples like Jimmy and Jill Sousa to bring hope and healing to this nation. Venezuela is very open to the gospel, and as a matter of fact, it is harvest time. It's amazing to see what God is doing in the lives of these people. The Sousas planted a church in the city of Mérida in 1987, starting with nothing more than their own family of four. But God was faithful and soon began to draw large numbers of people to the church. As the need to minister to women became apparent, Jill felt burdened to reach out with her own ministry. Women's ministry has been going on ever since we founded the church and started it back in 1987. And it was just born, I think, out of the heart of God for women and our desire to offer something to women that, you know, would be uplifting. A huge challenge in Venezuela is that a lot of women are raising their children by themselves. As soon as I started coming to this church, the Lord started working in my life. He started filling me with His presence and changing me. I received so much from God through the word that is preached and taught here. Now running well over 2,000, the church is able to minister in many ways to the community, from women's conferences to cell groups, even sending out its own missionaries. It's evident that God is on the move in Venezuela. God called us to this nation, and the grace of God has been upon us, and we realize that the result of what you see here is the result of prayer and dedication and soul, and I think that's the way it's supposed to be. Hallelujah.
코스타리카에서 오신 귀한 손님들, 우리 저도 몇 달 전에 방문했을 때 우리 학생들을 맡아서 잘 길러주시고 또 많이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이었는데, 이렇게 연말에 뉴욕을 방문해 주시고 아름다운 찬양의 교제를 갖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특별히 화평교구에서 그동안에 젊은이들을 잘 훈련시켜 주시고, 또 그 중에 일부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3개월 동안 훈련 잘 받고 가서 지금 유치원에서, 공립학교에서, 사립학교에서 열심히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고하시는 교구를 대표해서 우리 허이호 장로님, 오늘 예배 참석하셨는데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쪽에 보시면 태극기와 성조기 사이에 또 하나의 국기가, 코스타리카 국기가 있고 그 옆에 또 하나의 국기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베네수엘라 국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귀한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Jimmy and Jill 수사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목회를 하시면서도 선교회 일을 감당하시는 참 특별하신 분이십니다. 6년 동안 에콰도르의 선교사로 계셨고, 또 최근까지 28년 동안 베네수엘라의 메리다라고 하는 안데스 산맥의 산자락에 있는 참 아름다운 도시에서 하나님의 성에 교회를 이끄시면서 그 지역 최대의 교회로 그렇게 성장시키셨습니다. 지난 주일날 저희 팀이 이 교회를 방문하고, 또 제가 여러분들이 방금 보셨던 아주 극장식으로 되어 있는 큰 성전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메리다에 가면 이제 4만 명이 넘게 들어가는 큰 스테디움에서 어린이들을 우리가 섬기게 될 텐데, 그 커미티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따님이 여러분들이 몇 번 가보신 랑카스타 뉴 밀레니엄 대극장 아시죠? 거기에 따님이 액터로, 액트리스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시즌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보내시기 위해서 사모님과 함께 방문하셨는데, 사모님은 그쪽에 교회에 또 스케줄이 있으셔서 못 오시고 오늘 지미 목사님만 오셨습니다. 잠깐 나오셔서 우리 인사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lease welcome Pastor Jimmy. Good morning, everybody. 안녕하십니까? What a delight to be able to be with you this morning. 이 아침에 여러분 뵙게 된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I feel like I am in heaven. 천국에 있는 것 같은 그런 the 느낌입니다. The way you worship the Lord and the God's presence is so real in this place.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모습, 또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성전에 가득한 것 같습니다. I have come all the way from Venezuela on behalf of the Venezuelan Assemblies of God. 베네수엘라의 하나님의 성회를 대표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안의 인사를 드리고, I met with the national executives two weeks ago, 18 of them of the assemblies, and they told me, please tell the Promise International Ministries hello for us and thank you so much for praying for the children of Venezuela. 그 국가의 하나님의 성의 임원들을 제가 두 주 전에 만났는데, 그분들이 저에게 간곡히, 제가 미국에 간다는 얘기를 듣고 간곡히 우리 프라미스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감사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I want you to know because of your prayers,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and because of your giving, 여러분의 헌신 때문에, you are making things that were impossible possible. 불가능한 일을 여러분들이 가능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여러분들의 힘 때문에, because we serve a miracle working God.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그 땅에서 우리가 또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Who knows not the impossible. 참 불가능한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a God who honors prayer.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a God who honors people who pray and believe God.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and I would like to say to you,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from the bottom of our hearts, 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on behalf of the hundreds and thousands of children that you're reaching in Venezuela into the kingdom of God, thank you.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메리다와 베네수엘라 곳곳에 사는 우리 어린아이들을 여러분들이 섬기는 일을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I have a picture that I wanted to show you. I don't know if it will be possible to show it, but in Venezuela, the next one, please. 사진 몇 장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In Venezuela, in Merida, we have the biggest ice cream place in the world. We have more flavors than any other country in the world. 아, 베네수엘라에 제가 사는 메리다에 세계 최고로 맛이 있는 아이스크림 공장이 있는데. And you cannot imagine the flavors that you can find there. 그보다 더 맛있는 아이스크림은 없다. So if you come to Merida, I will take you personally to this ice cream place in the Guinness Book of Records. 여러분들이 다음 달에 거기 방문하시면 제가 책임지고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The next one. The next one, please. We are so honored today to. I want to thank Pastor Kim for the opportunity, Pastor Binher, Elder Jun for and the Lord for bringing me this morning to be with you. 김 목사님과 또 여러 스태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We became acquainted with Pastor Kim several years ago when he came to express the desire to reach the window 4 to 14. 몇 년 전에 김 목사님께서 저희 나라에 오셔서 414 비전을 소개하셨을 때 그때 잠깐 처음으로 뵌 적이 있습니다. And I believe that a leader who is has a vision from God knows the season and the times in which to move. When God says move, 저는 믿기로는 하나님이 비전을 주셔서 사용하시는 일꾼들에게는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And I praise God for your leaders, for Pastor Kim, for Pastor Ben, for all of you. 김 목사님과 또 여러 동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또 인도를 해 주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Because the question is, even though the doors are open in Venezuela, the question is, how long will they remain open? 지금 베네수엘라에 선교의 문이 잠깐 열려 있긴 하지만 언제까지 열려 있을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And I believe that Pastor Kim, Pastor Binher, and this church have a vision. 저는 분명히 믿기로 목사님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And you not only have faith, but you also have obedience, which is a great ingredient to accomplish anything in God's kingdom.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주셨습니다. Last Friday, a week ago, I was able to go into the governor's house. 지난 금요일에 저는 다가오는 축구 선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의논하기 위해서 그 거버너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And for an hour and 35 minutes I was able to preach to the governor which is communist. 저는 공산주의자인 그 거버너와 1시간 35분간의 대화를 하면서 복음을 소개했습니다. And I gave him a Bible. 저는 그에게 성경을 선물했고 And I pray for him.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And the governor said, 가버너가 말하기를, He is so excited that you are coming to Venezuela and to bless the children of Merida. 바로 뉴욕의 교회가 이 도시에 와서 어린이들을 이렇게 섬겨 준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기쁨을 표시했고, And he signed a document saying that we can have the soccer field free of charge. 그리고 그 현대적인 멋진 스테디움을 공짜로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It's a brand new soccer field, and we can seat 42,000 children there. 4만 2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아주 최신식의 스테디움을 프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문서에 사인을 해주었습니다. He is so excited that he's going to provide buses to go to the schools and bring the children to the soccer field for the game.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을 실어 올 수 있도록 각 학교에 버스를 무료로 보내주기로 약속했고. And he has purchased 1,000 soccer balls to give to the children that day. 아이들에게 나눠줄 천 개의 축구공을 선물해 주기로 또 약속했고 He is providing security for the Korean team and he is providing all the medical attention, the ambulance and all the things that needs to be taken care of. 그리고 모여든 많은 사람들과 또 한국에서 오신 귀한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한 폴리스와 시큐리티와
또 안전요원들, 메디컬 요원들까지 다 서포트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This is so exciting that even the beer company in Venezuela is sponsoring a little packet to provide water for every child and is the I'm not going to say the name of the company but it's the beer company in Venezuela. 아,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한 회사가 맥주 회사인데요. 맥주 회사가 그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다량의 물을 제공해 주기로 또 스폰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And the governor said to me, this is so awesome. We want to continue do other things together. And I'm saying all of that because of your prayers. 거버너가 말하기를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다. 우리 도시의 복이다. 그러면서 아주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So there is a father in heaven who is honoring your prayers.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There is a father in heaven who is honoring your giving to missions.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십니다. And because of you hundreds and thousands of children are hearing the gospel of Jesus Christ for the first time in their life. 여러분들의 사랑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 덕분에 수만 명의 아이들이 저들의 일생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We have been working in Venezuela for 28 years. 저희 부부는 베네수엘라에서 28년째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And we know how difficult it is to reach the children and to reach the people. 그 땅에서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희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There is a crisis in Venezuela. 여러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You have no idea what the people are facing right now there. 사람들이 거기 사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A lot of the people are posting a Christmas tree in some of the homes in Venezuela. They're posting it in the internet and that's what they want for Christmas. 저들은 가정에서 크리스마스 추리를 이렇게 나름대로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꾸미고 있는데 instead of putting Christmas decorations, they put toilet paper in the Christmas tree, they put oil, cooking oil, they put toothpaste, they put several of the most vital things to survive in life. 그래서 크리스마스 추리를 꾸미는데 재료가 화장실, 화장지를 가지고 이렇게 무늬를 만들고 또 치약을 조금 떼서 그거를 풀처럼 이렇게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크리스마스 시즌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We are having a shortage of toilet paper. 화장지가 지금 전체적으로 부족합니다. So I am hoping that when you come, you bring us a roll of toilet paper. 바라기로는 여러분들이 오실 때 다른 짐들과 함께 그 화장지를 좀 몇 개씩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So we know whenever toilet paper comes in because there is a line of people for 3 and 4 blocks waiting in line for 2-3 hours to buy 4 little rolls of toilet paper. 그래서 작은 그 화장용품을 화장실에서 쓸 수 있는 걸 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2시간, 3시간씩 기다려야 됩니다. But the wonders of Christmas is that this God who knows not the impossible came to this world to touch us with his love and his mercy and his power.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의 가장 놀라운 소식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So during Christmas time, we're reminded of one vital thing that is in God's heart.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Is that God loves the little children? 하나님은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And He said, "Let them come unto me." 그들을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고. We must reach the children of Venezuela today. 그래서 오늘은 베네수엘라에 살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복음으로 다가가야 되는 so 것입니다. So I want to thank you parents who are sending your youth and some of you who are coming to Venezuela for coming. It is a vital time for us. 그래서 이렇게 가장 심각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교회가 성도들을, 자녀들을, 젊은이들을 보내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God is using One of the incredible things about Christmas is the story of Christmas tells us that you are never too young to be used by God. Never too. Too young. 크리스마스의 또 그 핵심 정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너무 나이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God was looking for a woman and he found a young lady, a young teenager, Mary. And he found this young lady to be used for the glory of God. 옛적에 하나님께서는 로마 제국 전체를 살피시다가 한 젊은 여자 메리라는 이름을 가진 한 여자를 선택하셨습니다. And God was looking for a young man who was going to be the adopted father of Jesus. And he found a young man by the name Joseph, a man full of faith and obedience to God. 뿐만 아니라 요셉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양 아버지가 될 그 젊은 사람을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셨습니다. And the message of Christmas is no secret. It's for the whole world to know. 이제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더 이상 감추어질 게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쉽게 알 수 있는 것인데 The angels told the shepherds.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선포했고 The Messiah has come. 메시아가 오셨다. The savior of the world is here.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나셨다. Glory to God in the highest.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The everlasting father. 영원하신 왕에게 The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에게 our Savior, 우리의 구주가 되신 the 분에게 Comforter has come. 위로자가 이 땅에 오셨다 He will heal and deliver the broken heart and save the lost. 그분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Lord Jesus Christ is not only a Savior of hell and sin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주가 되신다. But you see, he is the everlasting Son of God.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He's sitting on the throne. 그는 보좌에 앉아 계시며 Surrounded by glory and power and majesty. 영광과 존귀와 권세로 둘러싸여 계시며 And the angels around cry, Holy, holy, holy is the Lord. 둘러싸여 천사들이 말하기를 거룩, 거룩, 거룩이라고 찬송하시는 분이시다. To him be glory and honor. 오직 그에게만 모든 영광을 돌린다. I just want to say to you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Three weeks ago, we had a baptismal service in our church. 3주 전에 저희 교회에서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We had 38 people baptized. 38명이 세례를 받았는데. But I really like baptismal services. 저는 그 세례식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Why? Why? Because I can hear from personally what God is doing in each individual. Until they tell me God is alive, God has power to change anybody. 왜냐하면 세례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이러한 살아있는 간증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I have a picture that if you can look further up, it's about a baptismal service. If you can find it, I will thank you. 세례식 사진 몇 장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But let me tell you about this young man. He was 24 years old. 24세 된 젊은 남자가 있습니다. His name is Gian Piero. Gian Piero라는 이름인데. This young man was a transvestite, homosexual. At night, he will go into the streets to sell his body as a prostitute, as a male prostitute. 그는 동성 연애자로서 거리에 나가서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This man came to the church for the first time in his life. 생애 처음으로 저희 교회를 찾아왔고. He heard the gospel, the good news of Christ. 복음을 들었습니다. The one who came to set us free from sin and prisons. 그래서 그의 모든 속박에서 자유하는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터콜을 했더니 그 청년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His homosexual friends said to him, "You will go back to your old life. You will never change." 그의 동성연애 친구들은 그에게 와서 말합니다. 너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어. 그래야 다시 옛날로 돌아갈 거야. One year went by. 2 years, 3 years,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4 years later, 3년 지나고 4년이 지났는데 never went back to a lifestyle of homosexuality. 그는 옛날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About 2 months ago, 약 두 달 전에 I went into the hospital to visit him. 저는 병원에 방문했습니다. Because he had AIDS when he was in that kind of lifestyle. 그의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그는 에이즈라는 그 질병을 갖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So he's in the hospital dying. 그는 이제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And he said to me, all that I ask from God is one more day of life.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저에게 하루 tomorrow 내일을 달라는 것입니다. One day so that I can praise him and thank him for all the things that he has done for me.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루 더 삶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저는 그날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에 쓰겠습니다. And he says, I want to preach the good news of Christ to the world.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다가 가겠습니다. So every doctor, every nurse, anybody that came to his room or on his way, he told him, let me tell you the good news of Christ. 그래서 그 방에 찾아오는 의사들에게나 간호사들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I was bound and alive of homosexuality and Christ came to me and set me free. 저는 동성연애 때문에 내 인생은 다운되고 있었지만은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저를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So in the hospital he told me, Pastor Jimmy, 그래서 그 병원에 있는 관계자들이 저에게 말하기를 I want to be able to stand in the pulpit and tell everybody the miracle that God has done in my life and I want to dress like a man. 그 젊은이가 저에게 말하기를 목사님 저를 강단에 한번 세워주셔서 제 간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He said, I want to dress like you. 저는 지금까지 여자로 살았습니다마는 이제 남자의 옷을 입고 그 강단에 서고 싶습니다. So we went and bought him a suit and a tie.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이 신사복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He stood in the pulpit and preached to the people the miracle that God did in his life to give him a new life, a new change, and an eternal life.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가를 강단에 서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There was not a single eye that did not have tears because they knew this young man how God had changed and delivered him from that type of life. 한쪽 눈은 이미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마는 나머지 한쪽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So the news is glory to God in the highest. 그러면서 그는 외쳤습니다.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We have a heavenly father.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A God who loves those who are humble and little and not so important. 하나님은 나같이 별 볼일 없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And God is looking for those men around the world. 하나님은 이와 같이 전 세계에 사는 많은 사람들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To lift them up and fill them with His power so that they can tell the world there is a living God, there is a God who cares, there is a God who has power to turn hell into heaven. 그래서 나같이 버림받은 사람들을 끌어올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And that's what Christmas is all about.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 시즌이었습니다. God gave us through Christ heaven, a free gift of life.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우리에게 공짜의 선물로 보내 주신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And those of us who have had the privilege of being at the foot of the cross.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발 앞에 엎드려서 have a real genuine experience of the power of the risen Christ.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Because he came to love us.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와 주셨기 때문에. He came to cleanse us and to deliver us.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He came to give us a new life and a new name.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He came to fill our lives with His glorious power and joy and peace.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찾아오셔서 영광스러운 기쁨과 행복과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Because He is the Prince of Peace. 왜냐하면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What a glorious gift we have received. 우리는 이 계절에 얼마나 놀라운 선물을 받고 있습니까? Our loving Savior.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Our heavenly Father, 하늘의 아버지를 사랑하고, the Holy Spirit, 그리고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His living Word, 그의 살아있는 말씀을 사랑합니다. Who makes us know,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시고, we have a destiny. 우리는 이제 갈 곳이 있고, I praise God for this incredible church and for your pastors.
저는 여러분들의 교회와 목사님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Who have a vision and a desire to do what God is calling us to do.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고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Again, I will say from the bottom of my heart. 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Thank you so very much. 감사합니다. For reaching the children of Venezuela. 베네수엘라의 어린이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것에 대해서. We don't know how much time we got left. 저희들에게 얼마나의 시간이 남아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But I do know one thing. 한 가지는 분명히 아는데. Our heavenly Father. 하나님 아버지께서 has impressed upon the heart of Pastor Kim. 우리 김 목사님을 사용하시고 Pastor Binur. 이제 사역자들을 사용하시고 And all of you the desire to reach the children of Venezuela.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을 주셔서 아이들을 and, 터치하게 하실 때 And one day we will get to heaven.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 가게 되면 And there's going to be testimonies around heaven. 천국에서 많은 간증들이 있게 될 것인데 Because of your prayers.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Because of your offerings. 여러분의 헌금 때문에 Because of your giving into God's kingdom. 여러분의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섬김 때문에 You have made a difference. 여러분들이 제 인생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Between hell and heaven.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줬고 Thank you so very much. 대단히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giving me this opportunity.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가서 저분들이 대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눈물겨웠고 또 감동적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메리다와 또 그 외 베네수엘라 전체 6개 도시에서 또 콜롬비아 1개 도시에서 여러 도시에서 이번에도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박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성탄주일에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Let us all rise and receive the word of gospel for this Christmas Sunday.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The scripture is from Isaiah chapter 40 verses 1 to 5. 오늘 말씀에는 이동건 학생, 미셸 송 학생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베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드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Comfort, comfort my people, says your God. Speak tenderly to Jerusalem and proclaim to her that her hard service has been completed, that her sin has been paid for, that she has received from the Lord's hand double for all her sins. A voice of one calling, in the desert prepare the way for the Lord. Make straight in the wilderness a highway for our God. Every valley shall be raised up, every mountain and hill made low. The rough ground shall become level, the rugged places a plain. And the glory of the Lord will be revealed, and all mankind together will see it. For the mouth of the Lord has spoken. Amen.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Angels Gloria. 연이어서 허연행 목사님 나오셔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가야 가야 이내
오늘 하나님이 보내주신 특별한 우리 손님 목사님을 통해서 제 생각에는 오늘 들어야 할 성탄 메시지를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얹어서 하는 것이 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 또 1년에 한 번 있는 성탄 주일이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적으로는 창립 38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애니버서리이기도 합니다. 먼저 저는 지난 열흘 동안 여러분들의 기도와 성원 속에서 베네수엘라 6개 도시와 또 콜롬비아 1개 도시를 다녀왔습니다. 각 도시의 준비위원들을 만나서 인사와 격려를 나누고 또 준비 상황을 전해 듣고 또 우리 선교팀 약 150여 명이 가서 선수단과 함께 머물 수 있는 호텔 또 차량, 음식 여러 가지를 점검하고 또 필요한 계약도 하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여행하면서 느낀 것은 참 모든 것이 낯설은 이 환경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선교를 준비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어느 정도 길이 나 있는 것을 가는데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길이 없을 때 이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제시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또 그 명령을 받아서 아직 길이 없었을 때 수풀이 우거져 있는 곳에 가서 저희보다 앞서서 길을 만드시느라고 수고한 우리 장로님과 선교팀들의 수고가 정말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시간시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스페니쉬를 거의 못하는 저를 도와서 우리 멘도사 목사님 또 우리 같이 간 최경남 집사님의 수고가 참 컸고 특별히 모일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로서 38살의 그런 건장한 중년이 되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맨하탄 성전시대 1975년부터 92년까지 약 17년간 그런 참 놀라운 부흥의 그런 시기가 있었고 또 1992년도부터는 맨하탄 성전, 퀸즈 성전 시대가 열리게 되어서 최근까지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작년부터는 맨하탄, 퀸즈, 아틀란타 그리고 뉴저지에 이르는 다성전 시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참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그러면서도 한 방향으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4천여 성도들이 정말 지금까지 단 한 번의 분란이나 다툼이 없이 참 화목하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게다가 개교회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전 세계적으로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또 다듬어 주셨습니다. 단지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위대한 교회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쓰임받고 있다는 이 사실에 저희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나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또 지금까지 사역해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서로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축하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그대는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누구 보고 얘기하는 건가 두리번거리지 마시고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적어도 세 개의 반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약혼 반지, 인게이지먼트 링이라고 하죠. 두 번째로는
결혼식 당일날 끼워주는 결혼 반지, 웨딩링이라고 하죠. 그랬더니 다 알아듣겠다는 듯이 말을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세 번째 링이 있는데 뭔지 아냐고 그랬더니 모른대요. 그것은 잘 들어라, 서퍼링이다. 서퍼링. 고난이고 또 고생이고 고통이 있다. 현실이다 이게. 그러나 두 사람이 한 마음 한 믿음으로 잘 헤쳐나가면 그것이 이제 파도가 돼서 그 파도를 타고 넘어가면 목적지까지 잘 이룰 수 있다. 그랬더니 그날 결혼식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맞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오래 살다 보니까 제 손에는 지금 약혼 반지도 어디 갔는지 없고 결혼 반지도 어디다 뒀는지 잃어버렸고 오직 서퍼링만 남아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고난이 참 많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에게도 서퍼링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나름대로의 서퍼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위로의 메시지는 아주 별로 근심거리가 없는 그런 백성들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아닙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벌써 오랜 세월 나라 없이 또 고향도 가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미래도 없이 우리가 언제쯤이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로드맵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정신적, 영적인 어둠 속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9장까지는 구약적인 메시지입니다.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채찍을 드시고 야단을 치신다. 벌을 내리신다. 그러나 40장부터는 신약적인 메시지로 넘어가는데 하나님이 매를 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너희의 관계가 그것 때문에 깨진 것이 아니다. 마치 자식이 자라다가 한두 번 잘못했다고 해서 부모가 야단을 칠 수 있잖아요. 그때 자식은 어리기 때문에 아, 부모가 나를 싫어하는가 보다. 내가 나갔으면 하는가 보다. 자식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야단치는 부모는 어느 누구도 내가 너와는 이번으로 끝이다 이런 마음으로 야단치는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은 백성들을 공의로 채찍을 드시면서도 바로 이어서 이제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18세기에 재능이 뛰어난 한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음악적인 재능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연주회를 열 때마다 실패했고 그 결과 경제적으로는 많은 빚에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56세가 되었을 때 몸 한쪽에 마비가 오기까지 했습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이제 다운되는가 보다. 그는 깊은 좌절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절망에 빠진 이 친구에게 그는 조그마한 책 한 권을 선물로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이 책을 한번 읽어보게. 뭔가 새로운 영감이 나올지 모르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한번 작곡을 해보지 않겠나? 자네의 재능은 내가 보기에도 참 뛰어나지 않는가? 그리고 여기서 자네의 인생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은가? 이 책의 주인이 어쩌면 자네를 일으켜 줄지 모르네. 그 말에 이상하게 끌려서 이 음악가는 그 책을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뭐 할 일도 없고 시간도 많겠다. 그래서 그는 그 책을 첫 장부터 읽어보기를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아무 감동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사정하고 아무런 관련성도 없었고, 그리고 너무나 낯선 문화, 낯선 곳에서 쓰여진 책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점점 그 책의 스토리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쯤을 이사야서에 이르르게 되었을 때 그는 거기서 집중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한 고난의 종의 모습에 끌리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구약성경 전체가 예언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그분에 대한 이상한 연민을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분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계속해서 성경을 요한계시록까지 읽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음악적인 감동이 딱 잡히면서 그때부터 펜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 펜은 너무나 오랫동안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었지만 그는 다시 그것을 들어서 이제 영감을 따라 곡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여기에 깊이 심취가 되는지 그는 밥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그렇게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자그만치 24일 동안을 이 곡을 작곡하는 일에 시간을 바치게 됩니다. 이때 만들어진 곡이 그 유명한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입니다. 아름다운 서주가 끝나고 이제 테너의 아름다운 그 아리아로 드디어 사람의 목소리로 첫 곡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어떤 일을 할 때도 항상 처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설교도 서론이 중요하고, 또 누군가를 만날 때도 내가 첫 마디를 어떻게 꺼낼 것인가, 뭐 그것만 잘 되면 또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술술술술 잘 이렇게 풀려가니까. 책도 이 서론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맨 먼저 보는 게 서론이니까. 이 곡도 마찬가지예요. 53개의 곡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그 중에 첫 곡이 어떤 가사로 시작되느냐가 그 곡의 전체의 어떤 분위기와 방향과 성격을 말해줍니다. 그 가사는 바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Comfort my people. 바로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어주신 본문의 내용입니다. 헨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분을 정확하게 이해했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그 장편의 곡을 쓰면서 상징적으로 그 첫 곡의 첫 가사를 Comfort my people. 그분이 왜 오셨는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태어난 음악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시대를 초월해서 옛날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참 친숙하고 애송하며 감동을 주는 곡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곡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saith your God. Speak ye comfortably to Jerusalem. Speak ye comfortably to Jerusalem. And cry unto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예루살렘에 외쳐서 알려라.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와 닿도록 정다히 외쳐라.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 저들이 위로를 받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전쟁은 이제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은 이미 받았다. 소리가 있어 이제 너희는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의 대로를 그를 위하여 곧게 하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오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이 위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두고 온 조국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고, 콜롬비아도 마찬가지고, 코스타리카도 마찬가지고, 눈을 들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위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통만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지금 너희가 당하고 있는 그 죄악의 대가만 생각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들을 지켜보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심은 너희를 치고 때리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악을 다시 깨끗하게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으로 성숙해질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
이 복음을 가지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나님은 그때도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동정녀의 몸에서 아기가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주전 800년경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하스 왕 치세 때에 국가적인 위기에 속해 있는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임마누엘의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800년 후에 이스라엘의 자그마한 동리에 사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동일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다른 말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지만은 저 멀리 높은 곳에 보좌 위에 고고하게 앉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그냥 바라만 보시고 그냥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의 환난과 고난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저들과 함께 삶을 나누시고 고난을 함께 지시면서 결국에는 그들을 끌어서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사명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데 그분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너만 그 위로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위로가 너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곧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전도로 나타나고 그리고 먼 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선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1차, 2차에 이어서 3차 축구 선교를 계획하는 것도 오시는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거룩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지미 목사님과 짧은 시간 교제하면서 참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그 동성연애자 젊은이가 지금은 주님 품에 갔지만 마지막 순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참 파워풀하게 간증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참 가슴 뭉클하게 들었고요. 그리고 멀지 않은 이웃나라인 쿠바의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여러분, 쿠바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역사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이상하게 아이들을 좀 우습게 보는, 경시하는 그런 문화가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면 그냥 뭐 감기약 먹듯이 다 아이를 쉽게 떼버리고,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막 다섯 번씩 임신 중절을 하고, 심지어 어떤 여자는 열다섯 번씩 이렇게 임신 중절을 해서 실제 나이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이는 여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별히 1959년부터 89년까지 30년 동안 교회는 아이들을 쫓아냈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교회에 가는데도 아이들이 따라가려고 하면 너희들은 집에 있어, 교회는 애들이 오는 곳이 아니야. 그리고 애들이 어떻게 해서 교회까지 오면, 들어가려고 하면 다 문 앞에서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10년, 20년, 30년이 흐르면서 그때 그 아이들이 이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그 도시의 교회들을 관장하는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공무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무원의 마음속에서 교회들에 대한 느낌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가고 싶어해도 어릴 적부터 문을 걸고 자기를 쫓아냈던 교회들에 대해서 거기서 무슨 좋은 정책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에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교회가 했던 그 일은 시간이 지난 후에 역사의 부메랑이 되어서 결국에는 교회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도 교회가 부흥하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악순환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이 예는 하나의 부정적인 예지만 우리가 긍정적으로 같은 원리를 적용한다면 이번에 우리 축구 선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어릴 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가가서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저희들에게 심어준다면 저들이 앞으로 장차 커서 성인이 되고 직업을 갖고 전공을 갖고 자기의 포지션을 갖고 거기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었을 때 그것이 하나의 부메랑이 되어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지역을 새롭게 하고 나라를 새롭게 하고 커뮤니티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병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이렇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첩경케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한 인물이 성경에는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마치 샛별처럼 나타나서 오시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였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요한이죠. 성경은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니라.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큰 자와 작은 자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기준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냥 큰 자가 아니고 최상급으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니라.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이 그렇게 예언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는 길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비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런 자를 크다 하십니다. 길이 없는 곳에 복음의 하이웨이를 만드는 사람들. 그래서 피 묻은 복음, 부활의 복음이 이제 우리를 통하여 저들에게도 미칠 수 있도록 태산을 깎아 평지로 만들고 다리 위에, 강물 위에 다리를 세워주고 복음이 그동안 들어가지 못했던 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신의 몸을 내어 던져서라도 브릿지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들여서 이 일에 힘쓰는 사람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가리켜 큰 자라고 말을 합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Suffering이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있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리고 세계의 어린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큰 일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에도 여러 가지 챌린지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능가하는 가장 확실한 사실 하나는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도 넉넉하게 잘 헤쳐나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고난 속에 파묻힐 우리가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후회 없이, 그래서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불러 가신다 할지라도, 엊그제 주님 품에 가신 권사님은 참 건강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에녹처럼 홀연히 하나님이 데려가시더라고요. 저는 장례식에 참석해서 한 가지, 당연하지만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지만, 이미 예수 믿는 우리들도 정말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언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데려가실는지 알지 못하는데,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어영부영 해서는 안 되겠구나. 물론 계획은 영원히 살 것처럼 하고 실천은 오늘밖에 없는 줄로 알고 결단하고 실행할 때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수많은 도전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고백을 찬양으로 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살아계신
자유롭게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서프링이 있습니다. 남모르는 아픔도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참 큰 위로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은 어두운 터널 속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끝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정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I know your suffering, I know your pain, I know your problems, but don't forget one thing, I still with you. I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때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질 것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달려오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면서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주님이 그대와 함께 하십니다. God is with us, Emmanuel.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 우리 성탄 예물과 함께 주님께 경배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뜻깊은 성탄주일에 우리와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귀한 분들을 소개하고 우리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플로싱에 사시는 마리아 리스트만 앤 조셉 리스트만 우리 어머니와 자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면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앞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웰컴, please welcome. 김장훈 집사님이 안내해 주시고요. 프레시 메도에서 오신 이상원, 이인숙, 이다슬, 이다혜 가족이 방문하셨네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면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 중간에 계시군요. 반갑습니다.
한국의 남광교회 임현배 장로님과 서영란 권사님, 우리 송은순 권사님의 남동생 네 분이신데 방문하셨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저 중간에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또 송병곤 집사님, 장례 예배가 오늘 오후 5시에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 송은순 권사님, LA에 사시는데 뉴욕으로 또 잠시 방문하셨습니다. 권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주의 이름으로 힘내시라고 우리 한번 박수로 격려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집트에 가면 지금도 유대인의 후손들이 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애굽 땅에 아직도 살고 있나 그랬더니 모세가 출애굽할 때 광고를 제대로 못 들어서 같이 못 나가서 이렇게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광고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아주 굉장한 스케줄들이 많이 있어서 그냥 무심코 이렇게 가시면 이집트에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창립 38주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개교의 차원을 넘어서 전 세계에 참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여러 일꾼들과 정직한 재직들과 또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새해 첫 주간에 내년 9월에 있을 414 윈도우 사역 나눔 대회를 위한 후원을 이제 신청하고 약정하는 특별한 시간을 첫 주간과 둘째 주간까지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또 편안하게 숙식을 하시면서 또 서로 사역을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1,000명이 오셔서 이제 이렇게 많은 것을 얻어가지고 다시 흩어지게 될 때 세상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가족 단위로 또 개인별로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정성으로 만화 성경 50만 권이 이제 콜롬비아에서 인쇄가 돼서 베네수엘라 축구 선교를 위해서 베네수엘라 하나님의 성의 교단 본부 사무실에 무사히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 각 지역으로 스테디움에 필요한 아이들 숫자만큼 이제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정성과 또 기도가 10센트의 기적이 이제 그 현장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모아지는 이 만화 성경 헌금은 이제 국내 전도와 또 과테말라 여러 해외 필요한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전달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영생교구 권정자 권사님 소천하셔서 어제 장례식이 있었고 믿음교구 우리 송병권 안수집사님 주님 품에 가셔서 장례배가 오늘 오후 5시에 이 장소에서 있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또 인사해 주시고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뉴저지에 1년 넘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크리스마스에 갔는데 여기서 안 보인 분들은 다 거기 가 있더라고요. 한 300명 어른들 이렇게 모이시고 큰 대교회가 됐는데 우리 여기서 못 보던 분들은 다 거기 가 계시고 오래된 우리 가족들도 다 뵀습니다. 특별히 베네수엘라에서 Assembly of God 그 우리 책임되시는 임원들 오셨는데 잠깐 소개합니다. 또 특별히 앙겔 파네이테 또 사모님, 미국 달리스 사모님 같이 오신 분은 또 헤수스 힐, 로라디사 힐 사모님 이렇게 같이 오셨는데 We'd like to welcome 예,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고 감사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11장 우리 찬송 한
찬양 부르고 크리스마스 찬송인데 찬송 부르고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111장 천사들처럼 경배를 드리고 예물을 바친 손길 축복하시고 이 땅에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 인류 역사의 최대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물질 경배와 함께 받으시고 축사하셔서 가정과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신비한 빛과 성탄절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들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성탄절의 위로와 축복을 내려주옵시고 슬픔을 만난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옵소서. 38년을 하루같이 지켜주신 하나님, 이제 오고 오는 세대를 축복하셔서 세계 만방에 이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기관 프라미스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온 교우들 머리위에 성탄절에 주님을 경배하는 권속들과 가족들에게 영원히 같이 계실지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기쁨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